네, 안녕하십니까. 게이트비티스타 TV 학교를 키스타로 첫 번째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핵 쓰는 새끼들은 다 나가 뒤져야 돼. 아니, 핵을 왜 써요? 진짜 게임하는데. 정정당당히 하면 되는데. 이티님 취미가 뭔가요? 이러시는데, 저는 e스포츠 경기 감상하는 거를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뭐, 하스스톤, 롤, 막 이런 e스포츠 리그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 직관도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이고요. 요즘에 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롤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롤을 하진 않아요. 예, 요즘에 좀 게임하는 건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데 보는 게 재밌어서 항상 봅니다. 얼마 전에 그 KT랑 SK 했던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번을 돌려봤어요. 이티님 같은 남자친구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시네요. 저 같은 분 많잖아요. 아 잠깐, 나 지금 살려면 빌드도 안 보고 있네. 잠깐만, 진짜 걔 감각적으로 하고 있네. 정찰 가야 됩니다. 이거는 오버로드 왔고 대각선이네. 대각선. 이티형 롤이세요 이러시네요. 저 어린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저는 어린 분들 안 좋아해요. 야, 아프리카 말 유튜브도 진행 중이에요. 유튜브 동시 중계 중입니다. 어쨌든 뭐 핵 쓰는 새끼들 다 뒤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와 일단은 뭐 이티는 어린 여자들 안 좋아한다라는 얘기와 자 지금 일단은 사람이 대각선이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단 사람이 뭐 SG 왔는데 한번 때려줄까요? 침 한번 뱉어줄까요? 미안하다. 갑자기 방향을 트네 무섭게 이 새끼가. 자 투베럭스. 와우 이거는 좀 조심. 가스? 투베럭 멀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 아니네. 투베럭 생각해야 돼. 투베럭 머리 굴려 투베럭 자 일단 투베럭은 안정적인데 본진 BBS냐 이거? 타임 아싸 컨트롤 기가 막혔고요. 컨트롤 기가 막혔고요. 와 씨발 침 뱉는 능력 진짜 기가 막혔다. 한 번 더 길막. 아 깝다. 이거는 저글링 지금 더 나오고 추가되는 지금 마린들 살짝 잘라주면서 그쵸 잘라주면서 원마리는 안마나 못 깨거든요. 원마리는 그래서 사람의 투베럭스로 계속 많이 올 텐데 이것만 컨트롤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죠? 이거 깰 수 있어요. 깰 수 있어요. 지금 가면 돼. 깰 수 있어. 됐어. 상대방이 대각선인데 이런 과감한 판단을? 내린다는 게 약간 신기하긴 한데 일단 상대방 망했죠. 드론 컨트롤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기가 막혔다. 씨. 드론 컨트롤 미쳤다. 이 정도는 거의 뭐 신급 아니냐. 일을 하는 척하고 있어 이거는 또. 자 뭐야 컨트롤 왜 이래. 자 잠깐만 저걸린 컨트롤은 트롤인데. 자 D가 없다 생각해서 약간 과감이 오네. 나 지금 드론 뽑았는데 큰일났네 지금. 근데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잠깐만 슈발 잠깐만 노래 꺼봐. 자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아 드론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막으려면. 아 씨발 진짜 싫다. 아싸 막았다. 잘 막았어. 성큰 지어진 막은 거잖아. 그치? 사내바 빌드를 모르겠네. 뭔 짓거리 하는지 몰라가지고. 저걸리고 돌려보자. 저걸리 두 개만 돌려볼게요. 일단은 성큰이 지어졌기 때문에 드론을 뽑읍시다.
저걸리 더 뽑는 거는 약간 자살행위 같고, 그쵸. 이렇게 저걸리 돌리면서 사례를 추가적인 움직임 확인하고, 그러면서 운영 따라갈게요. 자. 이거를 레어를 올리는 게 좋은 선택 같은데. 그죠? 지금 저걸리 바로 한번 찍어봤자, 어차피 상대방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기 때문에 앞마당 정도 하겠죠? 아닌가? 아닌데? 앞마당 아닌데? 앞마당이 아니다. 앞마당 아니다. 이거 탱크 뽑고 올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고, 이거 나와있는 병력이 별로 안되니까 이거는 잡아먹죠. 이거 크죠? 이거 큽니다. 제거만큼 커요. 자, 커요. 큽니다. 상대방 상대방 이거 마린으로 이렇게 싸우면은 게임 터집니다. 그 상대방 지금 할 수 있는 거 없는데요. 빠베 재밌게 할까? 여기서 방송인이라면 이거를 누른다. 방송하는 사람이면 이거를 누른다. 좋아. 나는 방송인이다. 방송하는 사람이면은 이런 걸 눌러줘야 돼. 그치? 일단 저걸리고 돌려. 저걸리 돌리고 일단 계속 봅시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태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거를 눌렀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라도 저걸링을 찍어야 된다. 그 전에 상대방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찰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스파이를 올리면서 저걸링 찍는 거지. 그래. 메딕과 같이 온다. 자, 이거는 시간은 나의 편. 그래서 맞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거를 버로가 좀 빨리 되면은 여기다 총 박아놓고 기다리는데, 자, 아 이게 바로 안 풀어대. 그냥 사람이 막 스팀백 빨고 들어올 때 풀어 제끼면은 사람이 의외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좋됐다. 걸렸어. 아, 내가 걸렸어! 아, 씨발! 뭐야, 이거! 안 돼! 걸려버렸어. 이걸 걸리네. 스캔을 여기다 뿌려서 여기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그게 딱 걸리네. 그러면 2차 작전. 근데 어차피 저걸 이만큼 찍었기 때문에, 이건 사례 어차피 못 들어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들어옵니까? 뚫어내면 대단한 거야. 나는 안 뚫리면 되는 거고. 서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뚫으면은 대단한 상황이고, 저는 안 뚫리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막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도 뮤타스크를 천천히 찍으면 돼요. 어차피 사내방이 앞마당 멀티를 했어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마당 차이가 저는 드론이 다 붙어있는데 사내방은 이제 하는 거라서 많이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내방이 억지로 뚫을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방금 전에 버러우 저글링을 봤기 때문에 분명 상대방도 이거를 지금 타이밍 아니면 뚫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쫄 건 없어요. 안전하게 하면 됩니다. 안전하게. 자, 오전에는 안 합니다. 오전에는 안 해요. 이거를 그러면 뚫을 수도 있으니까 막 성크는 막 6개를 지어놓고 사내 본진으로 간다 이런 것도 괜찮거든. 일단 저거 미타스크 더 나오면 가자. 어차피 지금 5개로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으니까 요정도만 뽑아주고 7개 뭉쳐서 한방톡 기가 막혔고요. 성큰 기가 막혔고요. 상대방 기가 막히죠. 상대방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뚫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육성크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육성크는 뚫을 수 없어요. 사내방은 지금 육성크를 못 뚫고요. 자, 그러면서 사내방 추가적인 멀티 운영을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일단은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본진의 터렛도 지어야 된다라는 게 압박이고, 이러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사정거리도 아직 안 됐네요. 그만큼 자원을 빡빡하게 썼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테크를 올립니다. 그렇죠. 저는 굳이 다른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앞마당을 그렇죠 빨리 돌린 것도 아니고 이 앞마당에 터렛 찍고 수비하는 것도 압박이고 나와있는 병력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본진 생산된 병력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상대방. 아 너무 잘해! 헤헤 여기 잘하냐 컨트롤. 아 뭐야 미네랄 찍었어 방금. 어 너무 잘하는데? 컨트롤이 살아있네? 어 미안하다 깜놀. 제 작전은 양선 멀티를 먹으면서 운영을 들어가겠다라는 작전인데 아 좋아요 좋아요 견제 많이 했어 이거는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서 선 멀티 먹으면서 성크는 지어놓고 스타스크 오지게 찍어내면서 상대방을 한 번 더 괴롭힐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왜? 상대방은 많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건 저의 추가 멀티를 끊기 위한 그런 유닛들의 움직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는 따라와야 돼요. 사내바 본진 수비할 병력들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와야 되고 앞쪽에 성큼만 오지게 박아놓으면서 드랍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태워서 드랍 다니면 되는 거고 이 병력들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상대방의 본진 수비를 하려고 돌아다녀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만약 안 한다면은 그냥 본진 쑥 올라가서 지금 팩토리 지역 옆에 낼름낼름 때려버리면 되는 상황인데 사실 탱크가 만약 없으면 저 성큼밥 못 뚫거든요. 자 그러면 내 운영에 사실 차질을 입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때려줄 수 있는 거죠. 기가 막히게? 스타포트 사실 이거 야마도라서 막 진짜 막 들어온다는 생각하면 안 돼. 그죠? 수비해야죠. 잘한다. 아 잘한다. 그러면서 삼가스 이렇게 가져갑니다. 어떻게 할 건데? 스타포트로 뭐 할 수 있어? 물어보는 거죠. 그럼 사람들 대답하겠지. 아, 할 거 없는데요, 쭈발. 찌질하죠? 이게 바로 현실이죠. 자, 상대방이 탱크가. 아싸 그러면서 본진 해처리 하나 더 여기다 내려놓고 하나 더 좋았어 좋았어. 홀드 컨트롤이냐 A 컨트롤이냐 이런거 홀드 마린 여러개가 뭉쳐있을 때 홀드 누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밑에서가 분산돼서 때리기 때문에 여러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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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A. 자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쓰리 가스 들어가 주면서 지금 가스를 뭐야 이거? 게이트 여자가 돌아다녀요. 자 그러면서 그레이트 스파이어 이거는 무조건 이득이죠. 상대방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이렇게 병력 끊기는 거는 무조건 손해고. 똑같은 자원처럼 보이겠지만 유닛 손실 측면을 따져보면은 제가 당연히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사내발 탱크 테크트리 뭐 이런 것들 다 늦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는 상태라서 지금 상대방이 해결책으로 봐야 될 거는 없네요. 네 딱히 움직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여. 이건 뭐야 터널을 뚫어서 선멀티 갖다 놓고 이제 뚜루뚜 지금 가스를 좀 모아서요 모아서 확실하게 가디언으로 앞마당 압박 들어갈 거예요. 멀티 발견 멀티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왜 SC가 이렇게 와? 뭐야 이 SCV는? 솔직히 이해 안 갔다. 올인? 가리언 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리언이야. 이 가리언을 사내발 막을 수 있는 게 아무렇게 없기 때문에 가리언을 너무나도 강력해요. 자,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탱크로 이걸 뚫어내는 시간 동안에 가리언만 나오면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여기다 랄리 포인트 뽑고 드론 붙여서 터널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다 멀티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가리언이 나오는 시점에 예, 사내방 뭐 게임 끝난다라는 거죠. 헤헤헤. 상대방 가리언 막을 그 없어요. 예. 갑시다. 가리언 출동. 이 가리언 사내 막을 게 하나도 없지. 이제는 지지 칩시다. 처음에 벙커링 실패할 때부터 당신은 진 거예요. 자, 갑니다. 아, 탱크 도망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네요. 사내발 탱크 밀고 들어가는 꽃게. 성큰 기가 막혔다. 앞마당도 늦었고 그걸 또 견제를 해냈기 때문에 사내발 자원적인 타격이 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탱크가 빨리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예, 노인 상대방 그 상대방 완벽하게 유리해주고 있는 ET의 플레이입니다. 자, 깔끔하죠? 태우지마 이 새끼야. 자, 그리고 뭐 삼가스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지금 돈이 되기 때문에 멀티를 막 마구잡이로 늘려내도 사례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마구잡이로 늘려내면서 이제부터는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드업도 짓고요. 갑시다. 후후후. 야, 이걸 어떻게 막냐. 꽃게는 꽃게랑 밖에 못 봤지. 이러면서 사내방의 배럭을 장악하면서 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뭐예요 이거는. 네. 왜 이래 이 사람. 막 클락킹 레이스 날라오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아, 노트님! 아, 6974원 감사합니다. 꽃게럿이 안 나가면 커맨드 먹죠 이러시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런 내용 좋아. 마음에 들어. 이거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꼬마 도깨비. 어디가? 공격 오나 보네. 본진 수비는 글러먹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 가디언을? 근데 이거 어떻게 뚫냐? 성큰이 몇 개입니까? 지금 도라에몽 성큰 디펜스 급이야. 이걸 어떻게 막아요? 사람이 나가세요! 커맨드 먹는다, 진짜 나. 진짜 이거 뚫을 거예요? 진짜? 레알? 커맨드 먹으러 간다? 형, 커맨드 잘 먹어. 커맨드 프로 먹방러야. 자, 이거 사람이 뚫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커맨드 조심하세요. 갑니다. 어쨌든 막 가디언 나오면은 예, 사례만 뭐 뚫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커맨드 상대방 커맨드 먹혀요. 아, 진짜. 아니, 이미 아니 자기가 벙커링 할 땐 언제고 나한테 난리야. 아니 뭐예요 이거? 아씨. 아씨. 가볍게 패배를 가져왔네요. 운둔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